글루타치온은 인체의 천연 항산화제라고 불리며 우리 몸을 지킬 항산화의 핵심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천연이란 말이 붙은 이유는 인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즉, 글루타치온은 인체가 만든 단백질의 일종으로 피부는 물론이고요. 심장이나 근육 등 전신에 분포해 있는 항산화 물질에 해당합니다. 앞서 이 겨울철 칼바람이 피부 장벽을 약화시키고 자외선이 약화된 피부 장벽을 무너뜨려 피부 노화가 찾아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글루타치온이 겨울철 피부 장벽이 무너지는 일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글루타치온이 노화 폭풍의 공격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혹한기 노화 폭풍으로 인해 발생하고 또 그 혹한기 노화 폭풍이 점점 발달하 커지는 것을 돕는 존재가 뭐라고 했죠? 바로 체내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인데요. 앞에 보이는 스티로폼 공을 우리 몸속에 있는 건강한 세포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혹한기 노화 폭풍의 공격이 가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세포가 다 그냥 녹아버려요. 녹은 거예요? 녹아버려야죠.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활성산소가 우리 몸속의 세포를 공격하게 되면 DNA가 손상되면서 세포가 파괴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글루타치온을 섭취한 세포의 경우 이러한 혹한기 노화 폭풍의 공격에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변화가 없어. 아니 활성산소가 막 아무리 공격해도 세포가 끝도 없네요. 좋다 좋아. 글루타치온이 이 활성산소를 막아서 중화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이 세포는 안전한 겁니다. 즉 글루타치온을 섭취한 세포의 경우 활성산소의 공격에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모습인데요. 즉 글루타치온이 겨울철 피부는 물론이고 혈관과 세포까지 노화시키는 활성산소의 공격에 대항할 인체의 방패막이자 우리 몸의 항산화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이라는 거죠. 글루타치온이 인체의 천연 항산화제라는 별명으로 불릴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글루타치온의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요. 바로 비타민 G이거든요. 비타민 G. 네. 즉, 글루타치온은 단백질의 일종이자 비타민의 한 종류이기도 하다는 거죠. 아니, 그런데요. 저는 이 타이밍에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까 분명히 글루타치온은 우리 몸에서 저절로 만들어지는 성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굳이 따로 이걸 챙겨 먹지 않아도 그러게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몸에서 좋은 질문이신데요. 이게 바로 연령별 체내 글루타치온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뚝 떨어지는 게 보이죠. 실제로 20대 초반까지는 충분한 양을 유지하던 이 글루타치온이요. 이후 10년마다 약 15%씩 감소하기 시작해서 60대 이상이 되게 되면 절반 이하로까지 그 경우가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글루타치온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20대 이후부터는 외부에서 따로 보충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있는 거죠.